이런 코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쵸? 모르겠어.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오빠, 저 형 덕분에 영어 공부가 좀 재밌어졌어요. 고마워요, 언니. 오빠? 고통스러워.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든. CC는... 누나, 정말 누나는 소주가 달아? 이거는 존나 귀여울 것 같은데? 누나, 근데 누나는 소주가 달아요? 이러면 존나 개심쿵할 것 같은데요? 도라인가요? 존나 귀여운데? 아니, 괜찮지 않아요? 와, 진짜 내 취향인데. 누나, 소주가 달아. 와우! 나 예전에 일촌병에 선배 생일인가 그랬는데 존나 쓰기 싫은 거야. 네, 그죠. 그냥 크크크크 썼거든. 근데 그날 완전 난리 났잖아요. 그날 이제 진짜 생을 막아. 간지님, 저 남잔데 여기 언니 비율이 많은데 저도 언니라고 부를까요? 아니 근데 저는 누나를 좋아해서 언니도 좋거든? 근데 누나도 좋아해서 누나라고 불러주세요, 저를.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 남자 많은데 언니라고 하는 것 같아, 나한테. 그쵸? 내가 다 안다고. 그럼 전 여자지만 누나라고 부를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언니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나라고 부르라 이 말이야. 누나 굽지. 누나. 제발 좀. 근데 나 너무 꼰대 같아. 본격 조롱 방송 조롱하고 조롱하는 우리 사이. 아니, 근데 이런 호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쵸? 모르겠어.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몰라. 언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 맞지? 누나. 뭐? 끔찍한 혼종이야. 끔혼이야. 야, 오빠는 에바 아니냐? 오빠 잘 자, 나 자야 되는 에바인데. 내 채널 아니라 다른 채널 온 것 같은데? 오빠는 에바인데? 내 성별을 바꾸지 마. 님들 성별을 바꾸라고. 나는 가만히 내비둬. 오빠는 극혐이야. 오빠 차단 넣어. 오, 와우. 오빠는 에바잖아. 오빠는 천해. 언니만 allowed입니다. What about new no? Ha ha ha. But don't get me wrong. I'm a girl only. 누나는 상관없죠. 누나는 내가 여자니까. 오빠, 저 형 덕분에 영어 공부가 좀 재밌어졌어요. 고마워요, 언니. 와우, 라라리. 최고야. 간지는 누나가 좋아, 언니가 좋아, 형이 좋아, 오빠가 좋아, 뭐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걸 내 취향에 맞춰서 바꿀 수 있다는 당신이 무서울 뿐이야. 정말 끔찍한 혼종이다. 뭐 알아서 하세요. 언니, 혹시 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대학이 인생에서 얼마나 차지하셨나요? 대답 꼭 해주세요. 대학이 얼마나 인생에서 차지했냐?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대학? 우선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대학에서 배운 거, 대학에서 느낀 게 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뭐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사회에서 얼마나 영향을 줬냐 보다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냐 이거를 보면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는 진짜. 어떤 걸 경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간지님, 정말 진지한 질문인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첫 번째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뭔가 배우고 싶거나 그 학문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사회 시선? 주변인의 시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알맹님이 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회 시선 때문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대학을 가려고 해요? 뭐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본인이 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사실은 정말 가기 싫은데 사회의 시선 때문에 진짜 가기 싫은데 가는 거다 이러는 거는 안 갔으면 본인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거나 없어도 조금이나마 정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대학을 가서 만나면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면 좋잖아요. 내가 좀 관심이 있는 분야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다가 또 아니면 때려치우고 뭐.
의미 없이 다니는 대학은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없이 다니는 대학도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과가 아니든 전공이 아니든 뭐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나중에. 진짜 쓰레기 같은 대학교에도 괜찮은 애 한 명은 있다고. 그럼 그 괜찮은 애 한 명만 만났으면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인 거예요. 만약에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막 드글드글하고 진짜 이상한 경험밖에 못했다, 그래도 그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 내가 이 대학에 와보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애들만 만났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잖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 안 갔으면 모를 거잖아. 아, 그 대학은 쓰레기밖에 없구나, 이걸. 그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든. 시시처럼요? 시시처럼요? 시시는... 시시는... 시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아, 근데 시시도 뭐... 몰라, 그냥 해봐. 뭐 해봐. 그냥 알아서 해. 어차피 할 애들은 해, 하지 말라 해도. 안 할 애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할 것 같은 애들은 하지 말라고 염불을 외워도 한단 말이야. 그냥 놔둬,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애를 키울 때는 애가 커가면서 이렇게 울타리만 넓게 쳐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많이 싸웠대요. 제가 뭘 뜨거운 걸 만지려고 하면 이제 누군가는 간지야, 그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막 이렇게 했고, 또 누군가는 그냥 가만히 놔뒀대. 만져보고 뜨거우면은 만지라고 사정을 해도 안 만진다는 그런 가치관이었어요, 부모님이. 딱 그런 방임주의거든요. 그냥 울타리만 좀 쳐준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울타리를 넓게 쳐준다, 그런 느낌으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할 애는. 그냥 해보라고. 알아서 해. 해보고 이제 아, 이게 별로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나중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CC를 할 애를 진짜 말리고 말리고 말려서 지금 CC를 못하겠어. 그럼 나중에 회사에서 연애한다고? 어? 나중에 어디 가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놔둬, 그냥. 어차피 진생이야. 진생이야. 대학 때 안 해보고 회사 가서 해보고 좆된 케이스 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보면 나중에 안 하잖아. 회사에서 연애라니. 그냥 CC해요, 제발. 그러니까 뭐 다 해봐, 안 하는 거야. 어차피 하래는 해. 백날 설명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조언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된다.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겨, 가서 고백해. 이거는 먹혀, 내가 하는 말대로. 근데 야, 헤어져. 그 새끼 쓰레기야. 아무리 말해도 안 헤어져. 자기가 깨닫기 전까지 안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힘들지? 이러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생각 있는 친구라면 맨날 그렇게 찡찡대지 않겠죠, 자기 친구한테? 나 헤어질 거야, 안 헤어질 거야. 뭐 알아서 해야죠, 지 인생인데. 알아서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솔직히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인성이 제일 잘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뭐냐면 연애를 시끄럽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전 진짜 조용히 하거든요.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진짜 시끄럽게 다 같이 연애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싸우면은 야, 어떻게 할까? 아, 극혐. 진짜 연애할 때 그 인성이 딱 나온다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인성. 아니 그건 괜찮아, 뭐 사랑꾼이어서 뭐 티내는 거 괜찮아, 뭐 럽스타그램 하고 괜찮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싸웠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 괜찮아. 근데 그 떠들썩하게 아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잖아.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하고 밥 안 먹고 이런 거 괜찮다고. 근데 그 뭐만 하면 이렇게 막 울고 막 세상이 떠나가라 막 드라마 찍고 그 다음날 화해해. 어우. 알아서 해. 아니 근데 뭐 과시하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좋을 때 자랑하는 건 난 상관없거든? 좋을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다 다른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좀 힘들 때,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헤어질 각이야, 헤어질 각이어서 친구한테 말하는 거는 이해해. 근데 싸울 때마다 한 애도 있잖아, 알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런 친구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친구가 힘들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잖아. 진짜 그럴 때만 찾는 애들은 그냥 진짜 멀리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고. 좋아서 어떻게 하는 거는 좀 상관없어요, 보기 좋으니까. 근데 아니, 카톡 상매 써놓는 것도 상관없어. 그거는 뭐 나한테 영향이 없잖아. 근데 나한테 와서 막 울고 막 전화하고 술 마시자 계속 하는 거, 싸울 때마다 주기적으로 그런 거 그게. 아무튼 그런 거, 그런 건 좀 그렇다. 헤어져 그냥. 아 몰라.
저는 전 남친이 동네방 내 소문내는 스타일이라서 겹치는 친구들한테 하도 더 남친 힘들어 겁내들어서 너무 짜증나서 헤어졌어요. 극혐. 참 다 같이 연애하는 기분이겠는데? 언니 제 친구가 어플로 어떤 남자랑 썸을 탄다고 한다는데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꽃밭에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그만 연락하라고 할까요? 어플로 어떤 남자랑 썸을 탄다. 만난 적도 없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그게 있나? 약간 그 친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알아서 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어플로 좋은 인연을 만나는 사람도 실제로 있긴 있어. 근데 위험성도 굉장히 많죠.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정말 걱정이 된다면 한번 일깨워 줄 수는 있겠으나 뭔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죠. 근데 말해줘도 안 들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어차피 연애는 안 듣잖아요? 다른 사람 말?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10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10대와 성인 정말 그것도 어플이다? 저는 진짜 아니고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맞아요. 정상적인 성인이 미성년자랑 만날 일은 없습니다. 진짜 무슨 세기의 사랑이 아닌 이상 약간 뭔지 알죠? 진짜 특이한 케이스 아닌 이상 특이한 케이스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요. 성인이 미자를 사귄다? 전 너 약간 좀 주새끼 정신 나갔나? 이 생각 들잖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세계의 운명적인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약간 막 10대가 내 생명의 은인인 거야. 그거면 몰라 진짜. 어? 그래가지고 막 약간 10대 애가 특이한 뭐 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나를 생명을 구해주고 약간 이런 거면은 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뭐야 이러지. 근데 남자친구가 10대면 막 기념일에 아이비클럽 교복 입고 와서 멋있냐고 할 것 같아요. 담배 대신 사다 놓고 하고. 아니야 10대 남자친구면은 오히려 그런 걸 안 할걸? 약간 아닌 척. 나 10대 아니야. 나는 20대야. 20대니까 빡세게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누나 나 급식 먹고 있어. 오늘 급식에 스파게티 나왔어. 개 존나 두 그릇 먹었어. 근데 이렇게 안 하지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누나 진짜 3월 모의고사 점수는 수능 점수야? 아 이렇게 안 하지 진짜. 오히려 어른인 척하지 그지? 누나 나 알 다 썼어. 요즘 알 안 써 이 사람들아. 누나 정말 누나는 소주가 달아? 이거는 존나 귀여울 것 같은데? 약간 20살 된 친구가 누나 근데 누나는 소주가 달아요? 이러면 존나 개심쿵할 것 같은데요? 보라인가요? 존나 귀여운데? 누나는 말이야 이러면서 아니 괜찮지 않아요? 와 진짜 내 취향인데. 누나 소주가 달아요. 와우 이건 누가 써라 진짜. 근데 알지? 잘 써야 되는 거 상황 봐가면서. 꼰대 같아 언니 그만해. 맞아 나 꼰대 어쩔 수 없는 꼰대인가 봐. 너는 이런 거 마시지 마라. 다음에 봐. 누나 이런 거 왜 펴요? 머릿속을 스쳐가는 잡념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도라이새끼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폭주했어요. 진짜 선 넘죠? 너무 싫어요. 죄송합니다. 손에서 꼰대 냄새 나요. 죄송합니다. 안 힘들 때문이잖아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 누나 존나게 사랑했다. 와 바로 차단. 카카오톡 저렇게 오면 미리 보기로 보고 와 차단. 근데 저렇게 말하면 진짜 현타올 것 같아. 와 내가 저런 애랑 만났구나. 와우 그죠? 연하 카톡 상대 메시지 하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 술 말린다. 술 마실 사람 인스타 아니냐? 페북인가? 술 마실 사람 뭐뭐 해라 이런 애들이 막 좋아요 누른다며. 와우 하 사랑했다 2시간 뒤 얘들아 여섯 좀. 와우 나 때는 그런 거 있었다. 네이트온 시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 쪽지 고통스러워. 전체 쪽지로 뭐 친소 이러면서 친구 소개 이렇게 막 몇 살 어쩌고 학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와우 그거 부탁받으면 해줘야 돼요 친구 소개. 와우 네이트온
네이톤이 뭐예요? 와 대박 네이톤 몰라요? 네이톤을 모른다고? 와우 선배들 생일 때 쪽지 보내줘야 되는 거 몰라요? 도토리랑? 와우 일촌평이랑 써주고 일촌평이나 방명록 안 쓰면 발핌. 나 예전에 일촌평에 선배 생일인가 그랬는데 존나 쓰기 싫은 거야. 쓰래. 아 존나 쓰기 싫었는데. 그래서 그냥 크크크크 썼거든.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썼는데 그날 완전 난리 났잖아요. 그날 이제 진짜 생을 마감. 그 언니 개 셌어요? 아니요 안 셌으니까 제가 그랬겠죠. 그런데 그 언니 친구들이 이제 다 와가지고 와 야. 알간지 나오라고 해 이러면서 나오라니까 나왔죠 이러면서 그래서 왜 크크크를 썼냐 계속 물어봐가지고 뭔가 히읗히읗히읗을 쓰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크크크를 썼다 이랬죠 너무 무서웠어요 간지님이 가장 애정하는 미니홈피 BGM 뭐예요? 아 윤하의 비밀번호 486죠 와우 걔 인싸 노래 그거 알죠? 이제 나는 윤하의 방송을 딱 보자마자 와 저거는 사야 된다 노래가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바로 타다닥 들어서 들어와 샀죠 그러고 이제 뭔지 알죠 여러분 또 암묵적인 룰 똑같은 노래 하면 안 되는 거 친구들끼리 그래서 그때 막 선배들부터 친구들까지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어 야 간지야 비밀번호 486 나도 사면 안 되냐? 간지야 이러면서 근데 그건 좀 이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진짜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하는데 나는 어 그건 좀 이래가지고 아 그랬죠 아, 비밀번호 486 아니에요? 8번 없고 맞아 사느라다 4번 뭐냐 아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에 어쩌고를 해줘 이런 가사죠 키스라고 왜 말을 못해 전체 연령가여가지고 안 돼요